야, 정말 이게 규모가 엄청나고 너무 큰 축제구나. Hi guys, I'm really happy to be here. Well, they're very enthusiastic. I love hearing everybody's story of how they saw the movies and what it meant and everything. It's great. I love. 여기 와서 막 옷도 막 이렇게 입고 하지만은 혼자 이렇게 좋아하다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날과 장소가 많지 않거든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Seoul 2019 홍별 가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코믹콘이 너무 좋네요. 진짜 덕질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Thank you very much. You've been wonderful. Thank you. Bye bye. 야, 정말 이게 규모가 엄청나고 너무 큰 축제구나. Hi guys, I'm really happy to be here. Well, they're very enthusiastic. I love hearing everybody's story of how they saw the movies and what it meant and everything. It's great. I love. 야, 여기 와서 막 옷도 막 이렇게 입고 하지만은 혼자 이렇게 좋아하다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날과 장소가 많지 않거든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인사드리네요. 네, 하지만 또 오늘 새로 지금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매트가 또 나간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팝컬처 허브 2022 서울 팝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본 행사 MC를 맡은 성우 남도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팝콘은 서울 팝컬처 컨벤션의 줄임말로 영화, 게임, 웹툰, 코믹스, 캐릭터, 애니메이션, NFT, 메타버스 등등 광범위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요. 올해 행사에는 글로벌 컨텐츠 기업인 DC, 워너브라더스, 반다이 남코, 세가 등 다양한 기업들과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2022 서울 팝콘과 함께하는 세 번째 게스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무대 프로그램은 스폰서인 프론트로 더 디렉터와 함께하며 네이버 나우와 비고 라이브에서도 라이브로 현재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게스트는 서울 팝콘 행사를 찾아주신 MZ세대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진로를 찾아가고 있을 젊은 세대분들을 위한 꿈을 향한 도전 정신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오늘의 게스트
박칼린 감독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호응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저는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라 이 앉는 거를 되게 어색해하는데 일단 잠깐 앉아볼게요. 네, 이렇게 목요일날 비도 오고 원래 일하러 가 계시지 않으세요 다들? 이게 일이에요? 놀러 오셨어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팝콘에 초대됐을 때 그 제가 비하인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뒤에 계시는 누구 한 명이랑 거의 싸울 뻔했어요. 왜냐면 내가 팝콘에 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나 애니메이션이랑 너무 먼데 코스플레이는 집에서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행사에 걸맞는 게 뭘까 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코너가 어쨌든 The Director 이어서 아 감독 박 감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저를 불렀구나 해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얘기들을 여러분들이랑 할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추려졌었는데 어쨌든 디렉터라는 코너에서 감독이 감독으로 살고 있는 칼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저는 질문 받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애초부터 그냥 질문 던지셔도 돼요. 그냥 서서 샤우팅 하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웰컴. 그리고 시작해볼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칼리는 감독이 되고 싶으셨냐? 어떻게 하다가 됐냐? 뭐 하는 일이 즐겁냐? 안 힘드냐?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게 돼요.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혼자서 뭔가를 디자인을 하든, 혼자 컴퓨터 앞에서 뭐를 고안을 해내든, 코딩을 하든, 아니면 코스플레이에서 뭐 옷을 짜내든, 의상을 만들든, 생각을 하는 이 과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렉터로서는 사실 두 가지 종류이겠죠. 남의 것을 받아서 구현을 하는 감독이 있을 거고, 자기가 써서 머릿속에서 꺼집어내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만드는, 뭐 디렉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양쪽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의 거, 남의 대본 보고 이거 어떻게 내가 구현을 해야 되지? 가 있을 거고, 내가 쓴 대본을 남들한테 같이 하자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데 저는 가장 그 뒤에 계시는 누구랑 싸웠던 이유가, 나는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무대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고, 무대에 라이브 그 순간에 공연을 라이브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를 제안을 하는 사람이고, 연습실에서 사람들이랑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쪽은 보니까 거의 영상이 많은데 영상은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편집을 하고 다시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뭐를 내놓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라이브 쪽에서 일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른데, 심지어는 음악을 한다라고 해도 녹음 음악이랑 라이브로 해내는 음악이 너무너무 다른 거거든요. 녹음은 하나하나 따로 해서 생각을 넣고 편집하고 픽스할 수 있고, 그 관객 앞에서 한순간에 던져내는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라이브 쪽은 특히 뮤지컬, 연극, 뭐 이런 강연, 머릿속에 그 3시간의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준비를 해서 티끌 없이 실수 없이 관객한테 요이 땅 하면 3시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DNA랑 편집을 하고 있는, 저는 그냥 그쪽을 편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라서, 편집 쪽의 일이랑은 너무너무 다른 긴장감과 다른 DNA인데, 오늘 이 얘기들이 서로가 소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기는 왔어요. 근데 디렉터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창의적인 것을 내놔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단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감
감독이 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어패라는 말 맞아요? 제가 간혹 한국말 틀릴 때가 있어요. 감독은 누가 시켜줘야 할 수 있어요. 웃기죠? 감독은 원래 자기가 제일 윗사람인데 시켜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감독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쪽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큰 일이어서. 왜 우리가 조연출에서 시작을 해서 뭐 작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연출 하다가 연습실에서 연습 반주를 하다가 연주하다가 누가 봐서 저 친구 능력이 좀 있겠구나, 조감독 한번 시켜볼까 하면서 오는 과정이 있는 거지. 그냥 감독 과를 나와가지고 나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겪어보셨을 거고 이쪽 일을 하고 있으면. 근데 감독이 그러면 누군가가 시켜주는 사람이 될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는 뭘까? 일단 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감독, 뭐 대통령, 누가 그냥 나 대통령 할래 해서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제시한 뭔가에 나도 같이 동의를 해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감독이 되고 리더가 되고 어떤 프로젝트 헤드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건 되게 쉬운 이론이에요. 자기 일 똑바로 하면 사람들이 따르겠지. 근데 그러면 일을 똑바로 하는 게 뭘까? 특히 이제 저는 뮤지컬 입장에서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저희 쪽은 연출이 있고 음악 감독이 있고 안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작가가 있고 작곡가가 있고 편곡자가 있고 그 밑으로 의상 디자인, 조명 디자인, 세트 디자인, 특효, 기술팀, 무대 감독, 무대를 세팅하는 크루, 의상 크루들, 뒤에서 이 마이크 연락이 한 시간 안에 30명한테 달아주고 빼고 돌리고 하는 사람들, 큰 작품 한번 움직이면 무대 뒤에 배우들 빼고 큰 작품일 때는 50몇 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배우들까지 하면 한 작품에 한 이제 어떨 때는 100명이 점심을 먹게 되는 거죠. 저녁을. 앞에서 보이는 거는 30몇 명이지만 뒤에까지 다 숨어있는 사람들 계산하면 어떨 때는 100명. 그러면 연출이 이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공연 도중에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공연 전에 있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이랑 뭔가 비슷할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고 고안을 해내고 스토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만들게 되는. 근데 영상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쪽은 감독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혹시 오늘 너무 여기가 많은 소리가 들리고 해서 집중 안 돼서 하나를 못 건져가더라도 만일 건져갈 수 있으면 요거 하나만 건져가세요. 정말 말 잘해야 되는구나. 감독이라는 거는. 그게 뭐냐면요. 저희 쪽은 내가 무슨 작품을 만든다. 미스터 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스터 쇼라는 쇼가 있어요. 남자들만 나오고 되게 섹시하고 야하고 그렇지만은 더티하지 않은 너무 재밌는 여자들만 볼 수 있는 무슨 쇼. 이 작품을 써놓은 거는 2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했으면 저 잡혀갔죠. 한국이 아직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누군가가 이런 거 혹시 아세요? 해서 나 대본 있다. 근데 저는 20년 전에 써놨잖아요. 근데 묵혀둔 거죠. 근데 꺼집어냈을 때 안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는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라 무슨 그림을 그려서 뭐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스케치를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비슷한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은 정말 말을 똑바로 잘해야 되는구나. 감독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가장 근접하게 다른 사람 머릿속에 인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상이 다르게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남자가 제복을 입고 되게 멋있는데 그냥 해군 제복이 아니라 약간 오프 화이트 색깔인데 금단추에 약간 이거는 그래도 쇼이기 때문에 너무 군복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섹시한 군복이 뭘까요? 선이 좀 더 들어가고 바지가 좀 더 붙고 엉덩이가 잘 보이고 금딱지가 붙어 있고 천 자체가 금빛이 이렇게 샤인했으면 좋겠고 바지를 뜯으면 확 하고 한순간에 벗어지는 무슨 찍찍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통을 벗었을 때 안에 보라색 천으로 딴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을 전달을 똑바로 해야만 의상 디자이너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냥 군복 멋있는 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무 선생님,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춤을 못 추더라도 이 작품은 춤이 뭐가 춤을 뭘 상상을 하고 계세요? 하면 아 왜 그냥 왜 섹시하고 남자답고 뭐 음악이 뭐 어쨌든 팝이니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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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에 맞춰주세요 하면 방송 댄스가 나올지 아니면 스포츠 댄스가 나올지 발레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무자 세워놓고 감독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가장 잘 전달을 해야 이 안무 감독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윤규쌤, 다 실화예요 지금 이거. 다 겪은 것들이에요. 윤규쌤, 섹시하고 이런 작품들이 그 전에 약간 유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 맞게끔 좀 바꾸고 싶은데 무조건 남자는 남자스러워야 되지만 무섭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섹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만 여자스러우면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여자들만 공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추해도 안 되고 섹시하지만 더티하면 절대 안 되고 동작들이 구성이 좋아서 남자들이 뭉쳤다가 흐트러졌다가 개인적으로 관객한테 앞에 다가가서 따로 놀 수도 있어야 되지만 절대 터치를 하면 안 되고 이런 룰들을 정해서 다 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뭘 갖고 나오셨냐면요. 코믹 해도 돼요? 예, 코믹 좋아요. 내가 지금 사실 그 동작이 너무 야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정말 놀랬거든요. 첫 시범 날. 아, 한 달 주세요. 저희 뭐 좀 만들어서 올게요 해서 봤는데 손으로 이제 이 형상을 만지고 뭐 해요. 그러니까 쌤, 그게 아니고요. 노노노노노노노. 그래서 그 뒤로 한 1년 걸렸어요. 안무자 3명을 거치게 됐고 남자다움 다리 많이 쓰고 하체가 낮아서 재밌게 관객한테 전진을 하고 그러다가도 가만히 서 있고 여자를 한참을 바라봐서 유혹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바라보고 처음 나와서 머리만 한번 쓱 만지나? 가서 웨이브만 하고 서 있나? 되게 남자답게 행진을 해서 앞에 서 있나? 팔 동작들이 뭐가 있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가 똑바로 잘 설명을 해서 보여주거나 시범을 하거나 뭐 안무는 우리가 그려낼 수도 없으니까 뭐 안 되는 춤으로 어떻게든 뭐 마이클 잭슨 춤이냐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세트 디자인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다 상상 속에서 꺼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을 다 아시겠죠. 감독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려면 이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 아 그냥 왜 있잖아요 그 야사뽀사시한 뭐 이쁜 거 그림 왜 그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데 뭐 의상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랐으면 좋겠고 근데 뭐 현대적인데 뭐 있잖아요 스페시픽하게. 그런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새로운 작품을 고안을 해낼 때 누가 샘플 들고 오는 것. 그 다 하시지 않으세요?
샘플이라 그러나 이렇게 톤 앤 매너 이 말 많이 쓰는데 톤 앤 매너가 뭐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샘플 좀 먼저 보내주세요. 뭐 디자인해야 될 때, 로고 만들어야 될 때, 뭐 의상 보여줄 때 누가 시안을 쫙 들고 와. 저는 저의 작품에서의 새로운 창작을 들어갈 때는 절대 그걸 못하게 해요. 보여주지도 말고 나는 안 보고 싶고 나도 안 줄 거고 왜냐하면 그거를 보는 순간 다 딱 그 벽을 치고 그 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안 절대 한참 뒤에 이제 진짜 디자인 나와야 될 때는 보지만은 남의 거 샘플 갖고 와서 이런 쪽이에요 저런 쪽이에요. 근데 그래서 혹시 이런 강연 보면 꼭 PPT 쓰지 않아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PPT 준비해 오늘도 아마 프롬터 안 쓰세요라고 저 질문 네 번 받았어요. 뭐 틀 거 없어요? 없어요. 왜? 디렉터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내 말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야지 이거 켜놓고 이거를 설명하고 있으면 저는 배달부예요. 배달부. 아, 이거 다 해놨네. 저는 그냥 이 가르치는 그 뭐라 그러죠? 네, 내가 승무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지 알겠죠? 자, 비상구 여기 그냥 제3자로서 이거에 감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 읽으세요 해서 그냥 제가 집으로 보내줬지 여기까지 어렵게 왜 나와요 목요일날 낮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머릿속에 있는 창작을 다른 사람한테 안 만들기 전에 그 무엇도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나보다는 더 나은 거를 만들어내게끔 해주는 게 감독이 해야 되는 첫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말을 정말 똑바로 해야 되고 내가 뜻한 바가 전달이 되게끔 사람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요거를 봐서 판독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되게 한정적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 그래서 저는 뭐 의상시한 뭐 얘기해야 되는 강연에서는 그림을 쓰겠죠. 포스터 만들어내는 디자인. 근데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앵간해서는 이거를 안 써야만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있나? 근데 나도 말을 똑바로 해야 되지만 감독이 1.5 순서로 해야 되는 거는 저 작곡가가 나한테 나는 음악을 이렇게 만들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 사람이 뜻한 말을 너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남 말할 때 그냥 아 나중에 이메일로 주세요 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하네. 거짓말일 텐데. 아 나중에 문자로 주세요. 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순간에 그거를 느껴서 전달을 하고 있는 이게 이메일에 전달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 이모티콘 엄청 쓰는 사람입니다. 문자 보낼 때 감정 전달하기 위해서. 아, 이따 봐요. 싫은 표정이냐. 이따 봐요. 좋은 표정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따 봐요. 말하는 걸 전달을 못했을 때. 근데 우리는 머리 없는 세상을 꺼집어내서 다른 또 제3자인 관객을 설득을 해야 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내가 고안해내고 창작을 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이거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정말 똑바로 할 줄 아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쌤, 저는 이거를 3박자로 음악을 만들 거예요. 둥, 듣기, 따까, 두근, 까까, 당당, 따라, 두두, 따따, 딩, 까까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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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따따, 두두, 따따. 그래서, 아, 오케이, 3박이 좋은데, 이거 행진인데, 군대 3박이면 덩,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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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안 맞는데, 대본 잘 보셨어요? 2박으로 음악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화, 말. 자기가 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끔 들리게끔 해주는 업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자기 말이 되게 중요하고
듣는 귀도 남의 말을 엄청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이미 이제 머릿속에 뭘 고안해내고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데까지의 얘기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감독이 뭘 해야 되나? 혼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혼자 자기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우리처럼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되는 저희 공연 업계는 비슷한 점이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작품의 모든 거를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그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가 있어요. Think, think, think.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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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저는 뭘 하냐면 아침에 주로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작품을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 한 잔 만들어서 아침 한 10시 반 이렇게 마당에 앉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스토리라인을 머릿속에 굴리는 거죠. 구미호가 오빠가 있었으면 걔는 그래도 같은 배에 태어났는데 만일 오빠는 동물을 택하고 구미호 여동생은 인간을 택하게 됐을 때 이 둘의 제가 지금 쓴 작품이에요. 이렇게 천년의 운명이 가고 있는 이거에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여우가 됐고 그전에는 인간이었는지 그 사전 얘기가 뭐였는지 이거를 맨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누가 여의주를 훔쳐가고 왜 훔쳐갔으며 얘는 왜 여기 와 있으며 천년의 역사를 안 죽고 어떻게 살아왔지? 아, 죽이는 방법이 따로 있구나. 구미호들은 못 죽이는구나. 꼬리만 생기는구나. 뭐 이 시뮬레이션을 매일매일 돌려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닥가닥가닥을 다 따라가서 계속 스토리를 만들고 그 어느 누구도 그런데 걔는 그러면 왜 안 죽어요? 했을 때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너무나 인포메이션을 많이 알고 있어서 누가 질문을 던져도 스텝이 질문을 던져도 의상이 그런데 왜 오빠는 회색이에요? 원래 여우는 회색이 많지 않은데요. 아, 걔는 그렇게 유난히 특이하게 태어나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쫓겨나와서 혼자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쳐가지고 인간한테 그래서 인간을 싫어하게 돼서 유난히 그냥 몸집이 컸던 애 유난히 뭔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싫어하게 되는 거고 뭐뭐뭐 이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빛 코트로 만들어주세요. 여동생은 오렌지빛 코트로 만들어주세요. 걔는 그냥 보통 여우예요. 걔는 왜 그러면 인간이 그 꼭 그 간을 빼먹어야 인간이 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누군가 사실 잘못 알려줬어요. 스토리라인에서, 제 스토리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전설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작품에 너무 모든 거를 시뮬레이션을 천번 만번을 돌려서 모든 구다리를 잘 알고 있어야 누가 던져도 그 사람을 설득을 하게 되거나 기분 좋게 싸우는 거 말고요. 작품을 위해서는 싸워도 되지만 설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해와가지고 감독한테 아니요 그렇지만은 오렌지 컬러가 돼버리면 얘는 눈에 너무 많이 띄어서 아마 산에서는 죽었을 겁니다. 스토리를 사막으로 바꾸세요. 동양의 전설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받고 설득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더 말을 잘하면, 더 이유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언제나 why, why, why를 따지게 되잖아요. 왜? 그 캐릭터가 왜? 그 의상이 왜? 그 색감을 왜? 이 디자인을 왜? 왜의 behind에는 만들고 있는 창작진이 답이 너무 명백해야 설득을 하거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더 이유가 좋은 사람한테 설득을 당하거나 당한다라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싸움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품을 고안을 해낼 때는 다시 지워서 또 한다라는 거에도 겁먹지 말아야 되고요. 틀렸다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수많은 생각을 다 하다 보면 뭐든 가능하다라는 게 또 생겨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시켜줘야 돼요. 따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해야 되는 작품의 일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으면 어디에도 답을 내놓을 수 있으면 사람들과 신뢰가 생기고 유대감이 생기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인간은 말로서 못 푸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쟁도 멋게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감독은 잘 해야 돼요. 되게 쉽게 그죠? 다 아시는 얘기들이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을 내가 하고자 하는 뜻한 말을 전달을 남한테 잘하는지 요즘 다들 톡으로 문자로 대화를 해서 다 끊기는 말들을 해서 실제로 말을 할 때 말들을 잘 못하는 세대가 생겨버렸어요. 아시죠? 근데 그걸로는 남 설득 못해요. 특히 안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때는 그러니까 자기 작품 잘 알면 잘 설득을 하게 되고 자기도 든든하게 너무 많은 거를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기 때문에 바꿔야 될 때도 자존심 안 상하고요. 누구랑 싸워도 재밌게 싸울 수 있고 머릿속에 요소가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 틀려서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기분 나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든 거를 책임지고 머리에 굴려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몇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샘플 절대 먼저 안 본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샘플은 나중에 보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만의 장난이에요. 제가 뭐 조명 디자인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림 갖고 올게요. 아, 당신 그림이냐? 예, 제가 그린 거예요. 오케이, 보고 싶다. 근데 남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작품에 비슷해요, 저 작품에 비슷해요. 갖고 오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의상은 이런 톤의 매너예요. 남의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만들어 왔으면 보지만은 갖춰진다라고 했죠. 근데 샘플 보기 전에 머릿속에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의상 전문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는데 다 정리하고 나서 남이 뭐 했는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생겨요. 아, 내 아이디가 이 사람 것보다 낫네. 근데 이 사람도 공연했네. 근데 내 게 낫네. 아, 내가 미리 안 봐서 다행이다. 아니면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 내가 못 풀었던 숙제를 요 사람이 갖고 있구나. 근데 그냥 막연히 보면 이게 좋고 저거는 마음에 들고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머릿속에 먼저 다 만들어놓고 남의 거랑 비교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렵겠지만 제가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고 있을 때 깊게 파는 거는 정말 깊게 파요. 말씀드렸죠. 마당에서 여러 시간 매일 앉아가지고 공상망상하면서 모든 스토리의 갈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오타쿠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완전 멍청한 백지가 돼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왜? 작품을 계속 만들면 명성황후, 뭐 미스터쇼, 뭐 에어포트 베이비 뮤지컬 해요. 그럼 누가 가사를 써와요. 그러면 저는 나 아무것도 몰라. 나는 멍청해요.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처음 보는 관객이에요. 입장에서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들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말이 되나? 이쁜가?
가사가 기억에 남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나? 구미호가 간을 빼먹고 나무 위에서 이 피 흘리면서 자장가를 부르면서 나는 인간이 되고 싶어, 나는 인간이 되고 싶어, 이거 아홉 개 먹으면 나는 인간이 된대 하면서 너무 예쁜 자장가를 나무 위에서 피 흘리면서 부르고 있어요. 전달이 되나? 음악 있고 막 극장 천석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아 요거 요 가사 바꿔야 되겠다, 저 가사 바꿔야 되겠다 조금 수정해서 계속 보다 보면 다 외우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들으면 마치 다 잘 들리는 것처럼 돼버려. 어 가사 잘 썼어요, 잘 들려요, 이야기도 되고요. 천만의 함정. 그래서 다음에 또 이 가사 수정해서 들고 왔을 때 이게 백지를 만드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의상 디자인, 뭐 그림 디자인, 뭐 게임의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소품, 뭐 칼 이런 것들을 막 10개를 막 20번 수정해 왔어. 근데 계속 보다 온 것들의 수정에서 이 역사는 잘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처음 봤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다. 이게 의상이 맞다. 백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매번. 그래야 관객, 우리는 라이브니까 관객 입장에서 처음 한 번 보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 미리 보지 마라. 자기가 다 만들어놓고 남의 거랑 나중에 비교해라. 팔 때는 엄청 천재적으로 깊게 자기 작품을 파야 되지만 매 순간 어떨 때는 다 잊어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기 거를 관찰을 해야 돼야 중립 상태에서 자기 작품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작품 진짜